예, 의사파업, 정확하게는 전공의들의 집단 퇴사, 그리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수업 거부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이렇게 의사들 비난하는 분들 계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분노를 의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와 완전히 닮은 꼴인데요. 처음에 삼청교육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동네 깡패들, 폭력배들 전부 다 잡아가니까 야, 이거 좋은 거구나. 실상을 알아보니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신의 반대파들, 정적을 제거하고 빈자 열망을 잠재우려 했던 그런 포갑이었죠. 그 피해자들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전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부족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영업 손실로 병원 문을 닫는, 폐업하는 병원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의료 체계, 수가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사람 생명에 직접 연결되는 필수 의료 영역인데,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게 수술해서 사람 목숨은 살려놨는데 병원은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환자나 맹장 수술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을 외면하고 모든 게 의사들 잘못이다. 의사들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의사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이미 지방 소멸,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애를 낳지 않는데 산부인과를 어떻게 운영하며, 아이들이 없는데 소아과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공공의료원도 문을 닫는 이런 마당에 개별 의사에게 필수 영역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료 수가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갖고 병원을, 의사를 옥죄고 있는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의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 잘못을 씌우는 거죠.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갈라치기 그리고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 의도된 그런 술책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겪었던 의료 체계의 문제를 의사 수의 문제, 의사들의 기득권이라고 돌려세워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 눈에 눈꺼풀에 콩깍지를 씌워서 자신들의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의사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이건 보건 독재, 의료 독재입니다.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요. 이런 의료 선진국이 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의료 독재, 보건 독재 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의료 독재에 우리는 분연히 항거해야 합니다. 모든 분노는 윤석열 정권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4월 총선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합니다.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